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다이소 화분 얘기, 다이소 제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또 분도 사이즈업 시켜주고 해야 돼서 제가 다이소를 가끔 가는데요. 이렇게 삽목해놨던 아이들, 좀 마냥 이 작은 연질 포트에서 자라게 할수 없잖아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연질 포트에서 그냥 저는 키우고 있어요. 화분 늘리기도 겁나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요 분에서 탈출시킬 때는 저는 그냥 가벼운 다이소본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 화분들의 두 개의 사이즈가 오른쪽 것이 사진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요. 연질 포트에서 사이즈업 시켜줄 때는 보통 요 정도. 제가 들어볼게요. 요 정도 가벼운, 천원분이에요, 이거. 가벼워서 제가 가끔 몇 개씩 사다 주고 쓰는 아이랍니다. 제가 다육이는 여기 잘안 심지만은, 여기 제라늄들은 여기 심어 봐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이즈로 할 때는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 된답니다. 얘는 표면에 까칠까칠 무늬가 있어요. 조금 저는 여기 이상에서 더 사이즈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 사이즈로 여기서 분갈이를 해준다거나 이제 흙만 갈아서 키우고 있거든요.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볍고. 지금 이리 들어보니까 또 가벼워서 또물 줘야 될 시기가 온것 같아요. 예, 분을 이렇게 애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들어만 봐도 아, 이게 물이 부족하겠구나 싶은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저면 관수를 한번 해주든가 하고요. 그래서 물 주기에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랑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무게 차이가 느껴진답니다. 그리고 또 다이소에서 제가 두 번째로 사서 쓰고 있는 제품이 핀셋인데요. 핀셋이 끝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곡선이 있죠. 끝에만 집게로 살짝이 집어서 날려버렸어요. 너무 뾰족하면 애들한테 또 이렇게 하엽되거나 할때 상처 줄수 있어서 요거 1,000원인데 뭐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하나 사다 썼는데 어디 없어져 가지고 며칠 전에 갔다가 다시 하나 사왔는데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분무기. 기존에 다른 데 가서 뭐 농장 가서 분무기 하나 전에 샀더니 그걸 15,000원이나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쓰던 거는 동생네 갖다 놓고 지금 집에 작은 분무기 쓰다가 다이소 간 김에 하나 봤더니 얘가 3,000원이에요. 사이즈도 좋고 그냥 펌핑 몇번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있죠? 아우, 이거 뭐몇번 쓰다가 부셔져서 새 걸로 바꾼다 해도 뭐 3,000원이면 뭐 너무 싼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분들의 이렇게 꽃 피었을 때는 물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쓰기에 이거 사이즈가 제법 커요. 이거 몇 리터? 1200리터에 1200리터. 쓸만하죠? 또 분갈이 할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페트병 같은 거 잘라서 쓰기도 하고 보조를 하는데요. 이것도 1,000원 주고 이렇게 세트로 사서 뭐몇 년을 막 마르고 닳도록 쓰고 있습니다. 원예용 식물 영양제도 이거 하나 사다 놓으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이런 산적꽂이들도 지금 이게 분갈이 하고서 이렇게 옆에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고정대를 이렇게 지지대를 잡아줘요. 분갈이 한 후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게 해줘야지만 애들이 뿌리 잘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수영 잡아줄 때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꽂이랍니다. 이런 고리까지 다 들어있는 행인분도 2,000원짜리 행인분 이런 것도 쓸 만한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걸어놓기에 적당한데 제가 쓰려고 간 김에 하나씩 사온 아이들이에요. 이런 행인분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제가 분갈이 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사다 놨어요. 이렇게 꽃 키우고 식물 키우는 사람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다이소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하다 보니까 다이소 이야기가 되었네요. 같이 써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보가, 함께 공유해서 뭐 좋으면 좋잖아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